아마존이 드론 배송에 이어 화물 수송용 제트기 20대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해 항공 물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외신은 아마존이 보잉 767 화물 수송기 보유 업체인 에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그룹으로부터 보잉 767기 20대를 빌려 육상과 해송 운송을 넘어 항공 물류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켈리 치즈만 아마존 대변인은 화물기들은 미국 내 운송을 위해 사용된다며 기존 항공화물 운송 사업자들과 경쟁하기보다는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 화물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이 공개적으로 항공 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페덱스, UPS 등 세계 굴지의 항공화물 기업들도 아마존의 새로운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아마존이 지난해 9월 2대, 11월 3대의 항공기를 도입해 운송 서비스를 시험 운영했으며 올 4월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